냉정하다고? 저 시절을 다들 너무 그리 좀 그러니까 약간 추억은 보정된다? 그런 것 같아. 사실 전 저때 타 팬덤들 그러니까 제 팬덤이 좀 약해서 그런 것도 있겠고 제 팬덤도 뭔가 저를 막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정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때 막 억까당하던 거 생각하고 막 그러면은 하기 싫어. 예, 네, 그랬었어요 그때는. 물론 재밌는 날도 있었지만 배 앞에서 똥 싸고 몸진짜 안 좋으면서 왜 아이스크림을 드시나요 죽은. 나는 할 거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막 억까당하는 거는 싫어. 팽가이 팽가이 고맙습니다. 재밌었으면 다행이네요. 저걸 왜 틀어달라 그랬어? 네. 죽은 오늘 하드 먹방 이후 스케줄이 어찌 되는지요? 오늘은 게임 방송도 할 거고요. 생각 좀 해볼게요. 아우 지겨워. 카피들 코네 쇠덩이 들어가 있대. 조심히 먹어. 지겨워 지겨워. 그놈의 스타탓 지겨워. 아프리카는 기본 골자 자체가 존나 기형적으로 병신같이 짜여져 있었어. 내가 복귀하는 순간부터 머리만 있고 꼬리만 있지 몸통이 없었어. 아프리카는 BJ들이 내가 봤을 때는 8년 내지 10년 본 아프리카 올드 유저들을 다 내쳐야 돼. 걔네들을 죽여놔야 아프리카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같지? 그럴 것 같아 내가 봐도. 10대들이 유입이 안 되잖아. 내 방송 초딩은 뭘 있으면 있겠지. 근데 큰 축은 사실 20-30대지 내 방송은. 내가 왜 그 얘기하냐면 또 얘기해야 돼? 아우 입 아파. 아 얘기 안 해 씨발 개새끼들아. 캐캐묵은 인방판에서 방구 좀 꼈다고 하는 올드 유저들, 올드 시청자들 BJ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아프리카 감성이 아니다 뭐 해라 리모컨질 존나 하잖아.
그게 아프리카를 망친 거라니까. 신입 BJ들이 뭘 하겠어. 기존에 있는 그 파이 내에서 하라는 건데. 그래서 내가 애매하고 건방진 그런 시청자들은 내 쫓아야 된다고 한 거야. 8년 내지 10년 된 새끼들. 그 새끼들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만든 거지. 왜냐면 BJ는 어쨌건 처음에 시작하면 시청자들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해줘야 되는데 원하는 게 고작 다 그런 것들이 뿐이니 뭔가 새로운 걸 어떻게 도전하겠어. 자기 몸집 키워가지고 굳이 아프리카 안 해도 되겠는데? 유튜브로 런 때리잖아. 런이 아니지 어떻게 보면은. 런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왜 그러겠어. 병신 새끼들이 많아서 그러지 아프리카에. 여기 콧박 애들 절반이 그런 애들 아니냐? 근데 난 얘네들 말 안 듣잖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흔들리면 안 되는데 흔들릴 수밖에 없지. 시청자들이 다 같이 지랄하면은. 텔라비로 혼내주자. 요즘 아프리카 한멸로 하냐고? 아니 아프리카는 좋은 플랫폼이야. 개꿀 플랫폼인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답답한 게 왜 답답한지 그걸 나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니까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 생각으로 화답을 한 거지. 스타판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이 아프리카의 병신 같은 기형적인 구조와 팬덤 문화 이게 있지. 이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아프리카는 계속 고일 거야. 아니 10대 유저들이 유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다만 돈이 흐르는 길목인 건 팩트지. 돈 버니까 족같아서 하는 거라고? 그건 아니야. 방송이 난 족같진 않은데. 방송이 족같으면 안 하지. 아 구구콩 개맛있다. 아 목 아파. 맛있다. 목에 자꾸 가래가 걸려서 자꾸 헛기침하게 되네. 미안해.
컨텐츠 부르짖는 새끼들 특. 방송에 그 어떤 공헌도나 기여도나 투자할 생각은 없으면서 그저 컨텐츠만 내놓으라고 함. 타미님 고맙습니다. 나비 효과 풍선 기운. 리니지 W를 해보라고? 귀여워. 어깨 옆에 프랑크 소세지는 언제 드실 거예요? 맛있다. 나 컵라면 먹고 싶다. 사올까요? 우동으로 사올까요? 컵라면? 네. 뭐가 좋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컵라면 먹고 싶어. 새우탕, 우육탕 둘 중에 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두 개 다 드시죠? 반반으로 다. 노노노노. 틈새로 가자. 아니 아니. 아 버거킹 시킬까 잠깐만. 드시고 컵라면을 드실 거니까 컵라면 사올게요. 응? 응? 컵라 그러니까 버거킹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먹고 컵라면을 드실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너구리로 스페셜하게. 네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랄프야. 형은 항상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걸 먹고 나서 후식으로 라면을 드셨단 말이에요. 응. 예, 인정하시죠? 응. 그 지금 사러 간다 이 말이. 됐어. 알겠습니다. 하하. 방지 좀 바꾸자. 육회는 아 지겨워. 초밥? 초밥? 초밥. 아, 지금 이 시간에 초밥집이 맛있을 리가 없지. 어, 국물 닭발. 오돌뼈. 닭똥집.
괜찮네. 곡물 닭발, 오돌뼈, 닭똥집, 야채똥집. 술 먹으라고? 술을 왜 혼자 먹어? 인천 사는 여자 BJ 있어요? 없죠. 패스. 오케이. 묵뼈 국물 닭발에다가 야채 똥집. 괜찮네. 삐삐가 누구예요? 삐삐? 삐삐가 누구야? 삐삐 누구죠? 박삐삐 누구야? 박삐삐 씨는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 언제? 약 2년 전 아니죠, 약 3년 전 아프리카 BJ 가을 체육대회에서 봤습니다. 기억 안 난다. 예. 몰라? 누군지? 아, 이게 뭐 딱히 끌리는 건 없는데 밥은 먹어야겠고. 그래, 오돌뼈, 닭발 이거나 먹자. 묵뼈 국물 닭발 세트 플러스 야채똥집. 왜 이렇게 비싸냐? 이 세트 같은 거 없나? 세트로 안 파네. 단품 있네. 둘 다 세트로 샀네, 바보같이. 오케이. 묵뼈 국물 닭발 세트 플러스 단품 이상하게 파네. 야채똥집 세트를 사고 거기다가 단품 국물 묵뼈 닭발은 없네. 이런 병. 이렇게 시켜야 되네. 무슨 닭발이랑 똥집이 41,000원이야. 42,000원이야. 에이씨, 진짜 너무 비싸. 엘프야. 예? 이게 시켜라. 이거 내가 지금 찜해 놨어. 요걸 시켜. 쿨피스로 시켜. 쿨피스로. 리브 이벤트요. 엘프랑 같이 먹어야지. 비싸. 야식은 비쌉니다. 맞아. 시키도록 하여라. 예. 이렇게 많아. 착착착하게 해줘야지. 나이스페이로 했지? 이거 아니야 이거? 맞아 페이브. 맞아, 요새 배달 물가 미쳤어요. 근데 더 미친 게 뭔지 알아요? 포장이요? 아니?
포장도 돈 맞잖아요. 아니 오늘 개청자들 수준이 너무 미친 것 같아. 채팅창 보니까 지금요? 뭔가 분노에 차갖고 쓸데없이 디스를 하네. 나는 별 같지도 않은 저런 소리를 내가 봐야 되나? 내 눈으로 눈이 썩을 것 같은데. 보내버려요. 보내버려. 몰라 병신새끼 괜히 막 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채팅창에서. 어디요 어디요. 어떤 놈이 클릭 두 번이면 나가 떨어질 새끼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시비를 걸어. 누구냐고? 사실은 그 실체는 없어. 그냥 구라친 거야.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예요? 할 말 없어서 그냥 괜히 시청자들 긴장시키려고. 어 재밌잖아. 미친 척 하는 거지. 다음 콘텐츠 갑시다. 다음 콘텐츠는 오늘 약발방 할래요. 도끼 좀 빼고 부탁드립니다. 그럴 거야. 미스테리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미스테리 보고 싶은 만큼 어떤 명분을 줘야 저도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하지 않을까요? 예. 명분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폴가이즈는 이따 할게요. 폴가이즈 어차피 되게 재밌긴 하긴 했었어. 자. 산나비 해 줘. 산나비. 자, 약발방 가볼까요? 아! 아아아! 담배 불법화. 토론? 아, 담배 저거 방 들어가고 싶다. 생기셨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네, 인천 사는 서른 살입니다. 아, 저분들 혼내드릴까요? 방님 죄송해요. 나갈게요. 예.
초대하네, 방장에. 저 혹시 인천 나을... 나은님 죄송해요. 네, 초대 응하긴 했는데 방에 네네. 너무 매너가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저 혹시 죄송한데 혹시 방장님 근데 왜 죄송하다고 하는 저 사람을 왜 방에 계속 놔두시는 아, 거예요? 아,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릴게요. 님이 대신 사과할 필요가 없죠. 저 사람 보호자예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 방은 가망이 없어요. 쓰레기들만 있는 방이라서. 너무 네, 쓰레기! 욕 못 들었죠? 아, 좀 관심 있는 방들은 사람이 너무 많다. 어? 나이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자꾸 초대해? 왜 자꾸 초대해요? 보고 싶어. 방장 볼리 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뚱뚱하고 네. 못생겨서 그게 좀 본인에게 좀 크게 아, 님이 예? 님 갑자기 저희 모친을 왜 찾으세요? 아니 아니 인천 너울님이 저 쪽시로 느금마 청년아한테 나한테도 나한테 그래는 아 밖에서 부르는 거구나. 수준이 똑같네. 아. 끼리끼리 모여있는 거지 뭐. 불쌍하다 불쌍해. 미친 뚱마이 뭐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인천러얼님. 코트가 그 네, 맞습니다. 왜? 안녕하세요. 뚱남님 꺼주세요. 저한테 인사하신 분 누구? 아유 명신. 아 목이 너무 안 좋다 오늘. 따뜻한 수다. 아 뭐야? 아까 그 방이었나? 아닌데. 제가 안 해봐서 인천나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퇴 좀 해주실래요? 인천나을 좀 강퇴 좀 해주세요. 쪽지로 패들판해요. 저 한 적 없어요. 재미없어요. 방금 누금마 십창녀라고 보내신 건 뭐죠? 네 가세요. 님이...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님아 그냥. 부장님 강퇴 좀 부탁드릴게요. 누구예요? 개 인천나을 인천나을 시작놈 시작게들 첫차 아 진짜 할 줄 알도 더럽게 없어. 닉네임 똑같이 맞출 수 있는 거 토크온에서 가능한 거 다들 아실 텐데 왜 제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구멍통님 따라할게요. 저는 안 했습니다. 네. 네. 인천나우님은 배달 하시나요? 아니요. 배달은 안 해요. 아니 인천나우님 저한테도 왔는데 지금?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저한테도 누군마라고 와요. 안기모리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기모리님이 저한테 보내신 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 저는 안 했어요. 네, 안개모리님 자를게요. 일단 네네네. 안 했다면은, 네,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들어오셨나요? 저는 이제 뉴비라서 선배님들의 고견 드리려고 왔거든요. 다들 그냥 배달하신 분들의 그 노고를 좀 듣고 싶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바이커거든요, 아. 저도. 라이더인데. 아, 바이커 빵기 님이랑 부진님이 되게 베테랑 있어요. 오디오 겹친다. 오디오 겹치는데 어떻게 좀.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자면은 저도 라이더인데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좀 불만이 많아서요.
뭐 어떤 불만이 있으신 거죠? 죄다 제 앞에서 신호 까고 가버리고 거기다가 운전 도중에 담배 피고 담배꽁초 그냥 아무데나 팍팍 튕겨버리고 네. 그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그냥 그걸 못 보시고 그걸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거기다가 이때 또 헬멧도 안 쓰고 무뚝 무판 예. 근데 그걸 좀 왜 일반화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런 소수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방장님은 솔직히 근데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아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아, 네네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인식이 자리 잡는 데 있어서 크나큰 역할을 하게 된 사람들이 또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직접 저도 이렇게 라이딩 나가면서 스쿠터 타시고 PCX나 뭐 이런 것들 뒤에다 이렇게 예, 배달통 달아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뭐 너무 많더라고요.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그 배달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건 알겠지만 다른 분들의 위험도 조금 생각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신호 한번 안 까보신 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같은 오토바이 타는 입장으로서 충고를 하러 들어오셨군요. 아,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충고가 아니라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공감하시지는 않으세요? 아 물론 뭐 말씀은 다 이해하는데 네. 저희는 일단 본업이다 보니까 이제 몇 건을 더 많이 할수록 더 돈이 많이 돼요. 뭐 그쵸 이제... 신호를 까면 깔수록 더 네. 위험하게 다니면 다닐수록 인도에서 사람들 걸어다니고 있는데 마치 바이크가 네. 먼저인 것 마냥 항상 사람이 이제 우선인데 도로에서는 인도도 그쵸. 그냥 넘나들고 그렇게 미친놈들처럼 다니는 게 네. 제 입장에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젊은 인천 나우님도 똑같이 배달을 했을 때 무리하다. 네네. 과연 인천 나우님도 배달을 같이 했을 때 과연 본인도 신호 위반을 안 할까? 저는 배달 일을 안 하고요. 아 그쵸. 근데 만약에 했을 때 가정하면요? 가정도 하기 싫어요. 그 일은 하기 싫어요. 제가 왜요? 왜 어떤 그런 감정에 호소하세요? 지키시면 일단, 되잖아요. 예,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방장님은 단건 배달하는 유튜브에서 그 배달... 그런 컨텐츠가 왜 생기겠어요? 딸배헌터라는 거 보셨어요? 저도 네, 봤습니다. 무지막지하게들 네. 하시더라고요. 불법 유턴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또 저 역주행은 밥 먹듯이 하시고 인도 주행도 하시고 그러니까 자꾸 인식이 그렇게 개판이 되는 게 아닐까요? 거기다가 불법 등하류 무슨 오징어 잡이 배도 아니고 네, 그 인식을 바꾸려면 저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떡하죠? 아, 예, 말씀하세요. 네. 그 불법 등하류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요. 그거는 사실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커요. 불법 등하류라는 게 오징어 잡이 배도 아니고 바이크에다 뭐 그렇게 LED 장치를 많이 달아가지고 다니는지 거기다가 또 배기 예, 단기통 배기에다가 구멍 뚫고 뭐 짭크라 포비기니 이런 것들 해가지고 소리 뒤지게 크게 그냥 땅이 울리게 그 단기통 그 더러운 사운드를 내뿜으면서 이렇게 다니는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말 좀 해도 될까요? 인천아 형님? 네네, 전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배우 얘기를 하셨는데 소리 끌게요. 네? 아니요 예, 말씀하세요. 예. 네, 말씀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 저희가 신호를 다 지키면은 이게 그 배달 시간도 늦어지고요. 도착 시간만큼 도착을 못해요. 그리고 돈벌이도 안 되고 네. 그럼 그만큼 저는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그 변화가 돼야 네. 그래도 좀 신호 위반을 안 하고 네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사실 뭐 단순하게 시비 걸려고 온 건 아닙니다만은 네네. 그런 불편한 현실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봤어요. 네. 신호를 전부 다 지키면서 배달을 하니까 오히려 되려 예, 그 늦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크다 그런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통상적인 경찰관들이 봤을 때 통상적인 어떤 그런 신호 위반을 넘나드는 예, 고개 운전들을 하시니까 아마 그게 좀 크지 않을까요? 한문철 TV라든지 맨인불박이라든지 이런 블랙박스 사고 영상 전문 관련 그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나와 있듯이 예, 네. 그런 것들 보면은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들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 쪽은 안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제 워낙 신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솔직히 네. 하시는 분들도 뭐 벌이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이 일이 좋아서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당연하죠. 돈 벌려고 하던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목숨을 걸고 하시는 거는 알겠으나 근데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솔직하게 물론 뭐 지키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게 딱 지키다 보면은 돈도 못 벌고 저희가 다 그렇게 지키게끔 하고 단가를 맞춰주면은 저희도 똑같이 다 안 지키고 할 자신이 있는데 다 지키다 보면은 돈을 못 벌어요 저희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네요. 소음 공해는 왜 일으키는 거죠? 그 뭐 마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분들은 많이 없어요. 물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없는 애들이 더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희는 배달하니까 더 저희가 더 잘하지 않을까요? 아, 물론 튜닝한 애들 많죠. 근데 없는 애들도 많다 이거예요. 저도 마을 앞에 튜닝을 안 했고 여기 분들도 그렇고. 맞는 말 아닌가요? 저랑 견해가 좀 다르시네요. 제가 봤던 이제 배달하는 네네. 오토바이들은 죄다 네네. 그런 불법 둥아리요. 아, 저희 지역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일반 시민에 있어서는 저런 편견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무실에 10명 있다면 그 10명 중에 단 두세 명만 있는데 왜 나머지 7명이 그들을 위해서 피해를 봐야 되며 이런 어떤 일반인들의 안 좋은 시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감수를 해야 되는지. 근데 그분 때문에 우리 같이 안 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것도 그렇죠. 잘못 아닌가요? 일단 방장님 그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두세 명이 인식을 망치는 건 사실이고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커 분들, 라이더 분들도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 때문에 약간 그런 이미지를 저희도 같이 이렇게 짊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 그거는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먼저 들어와서 방장님이랑 깡님이랑 이제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 방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배민 커넥트로 단건 배달을 하시면서 선량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직종에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뿐 방장님 같은 경우는 선량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도 없다는 것도 아시고. 네, 저는 뭐 인도 주행 같은 건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저도 신호 위반을 해요. 아, 신호 위반을 하시나요? 네, 저도 신호 위반을 하는데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이 다 지키다 보면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들었던 그런 페이 같은 거는 이제 그 주말에 20 이렇게 나오는 거는 신호 위반이 가미됐을 때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깔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불법적인 걸 뺐을 때 페이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그 계획했던 뭐 대로 하려고.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반토막이 네. 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10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된다 주말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네. 네. 이 배달 사무실 분위기들을 보면은요. 네. 돈을 워낙 쉽게 가져가다 보니 그들이 자주 하는 게 인터넷 바카라, 인터넷 도박, 토토 이런 것들 밥 먹듯이 해요. 그날 하루 벌어가지고 그날 그 번 돈을 갖다 거기다 다 쳐날리죠. 네. 근데 그분들이 한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말씀을 일반, 해서 일반화를 하면 안 되죠. 네. 비선비님 목소리 너무 커서 저 이제 얘기 안 할래요. 네. 아, 일단 제가 그럼 빠지도록 얘기하세요. 아, 저 얘기 안 할래요. 마치 불법 배기 튠한 사람 같아요. 저번에 배달 안 하시고요. 목소리가 네, 저렇게 큰데 배기음은 네. 어떠겠어요? 너무 크죠? 자, 그럼 목소리를 줄일게요. 저희는 튜닝을 안 했고요. 네. 방장님. 네, 말씀하세요. 그 배달 하시는데 혹시 그 면허는 다 있나요? 그 아, 면허 당연히 있죠. 면허가 없으면 혹시 면허 없이 운전하신 분이 있나요? 사무실에서 네. 애초에 받아주질 않아요. 그쵸. 그런 유아틱한 질문은 이제 그만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번호판 가리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보통 그렇게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골목길에서 고개 주행하고 그러니까 왜 그리고 사고 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네네. 이게 이제 벌이와 어떤 그 저거 사이에서 양심 사이에서 많이 네.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 바닥을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네. 예, 거기서 돈 버는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출근을 해요. 그냥 똥콜이건 꿀콜이건 항상 받아먹고 성실하게 매일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시고 그런 그쵸.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저는 사실 많이 좀 존중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분들도 다 신호 위반을 하거든요. 방에 계신 분들, 네. 방장님 포함해서 비선비라는 분도 그렇고 지금 똥콜 같은 거 떨어질 때인데 받아먹기 싫어가지고 집구석에서 그냥 따뜻하게 그냥 예?
따뜻하게 공동작 붙여가지고 토코이나 처하고 있으신데 이 똥콜 받아 먹기 싫어가지고 지금 운행 시간 아니고요. 그저 6시 마감이고요. 지금 6시, 7시에 그냥 꿀콜 쏟아질 때 그냥 아니요 잘 모르시면 다 되시고요. 지금 시간에 별로 없고요. 지금 시간에 별로 없고요. 저는 네.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비약을 해주지 마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왜 고객들의 치킨을 빼먹어요? 아 저는 한량 백수 목이라서 이분들한테 이제 배우려고 찾아온 건데 왜 배달통에서 교촌 치킨 쓱 예? 허니콤보 냄새 쓱 달달구리한 냄새 쓱 맡은 다음에 그렇게 영양가 없는 개들이 파실 거면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침샘에서 침 솟아가지고 예? 뒷주머니에서 스카치 테이프 쓱 꺼내가지고 아 하나도 안 빠매건 것님 마냥 그렇게 해가지고 윙봉 하나 야무지게 입에다 쑤셔넣고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식욕이 넘치면 그럴 수 있죠. 엄청 나연이 하나 궁금한 게요. 고객들의 그런 네네. 치킨이나 이런 것들 빼먹지 맙시다. 아, 말 더럽게 맞네. 예, 말씀하세요. 고객님. 네, 말해도 될까요? 네네. 혹시 본인은 배달 시간이 조금 늦어도 상관이 없나요? 네. 고객들은 그래요. 배달 애초에 예정 시간이 뭐 72분이다. 뭐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는 거죠. 그 어떤 고객들도 당신들한테 신호 위반해서 위험하게 오란 얘기 하지 않았어요. 72분을 기다린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40분만 넘어가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인 마냥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인천나올님 60분 예. 넘어갔는데 전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배달 시켰는데 네, 물론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 입장이 좀 신기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어떤 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중국집이나 치킨을 시켰는데 60분이 넘어갔어요. 근데 전화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 배달 예정 시간을 초과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그때는 불이 나게 그냥 그 업주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앉아! 예? 라고 얘기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배달 시간 60분만 넘어가도 이게 무슨 일이 하면서 전화하거든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괜찮으니까 신호를 다 지키면 저는 진짜 30분만 지나도 커맨더 짓고 그냥 바로 전화하는 소리 너무 크다. 아 불법 배기 튼 소리 너무 크다. 이거는 불법을 변호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 아니고 신호 위반을 다 지키면은 예정 시간만큼 도착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에다가 구멍 뚫는 소리 난다 또. 무다다다다랑 단기통 더러운 사운드 난. 저는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전기 자전거로 여쭤본 거였는데. 자 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아무래도 인식이 자꾸 이렇게 안 좋아지는 그 딸배란 말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보통 그냥 인정을 하시는 분위기로 이제 가버린 것 같아요.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뭐 아주 네, 있겠지만 다 인정합니다. 근데 네.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돈을 좀 벌기 위해서 네. 일하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아, 뭐 이해란 말도 좀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저희도 뭐 합리화라면 합리할 수 있는데 네네네 저희도 어쨌든 본업이다 보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고 그쵸 그게 양심적인 것 같아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아까 했던 얘기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배달이 좀 늦어도 괜찮으세요? 마치 우리를 고객들을 위해서 빨리 칼배하는 것 마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본인의 욕망이 좀 더 예, 크다라는 거 사실은 저도 알고 고객들도 알고 다 알죠. 네. 그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어떤 고객도 신호 위반하면서 위험하게 다니란 얘기는 안 했어요. 네. 확실히 이런 작태랑 방장님의 이 이실직고를 들으니까 쿠팡이나 해야겠네요. 부업으로. 아니요. 근데 사실 저는 방장님 같은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방장님 솔직히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돈 더 벌고 싶어서 신호 위반 네, 많이 하고 신호도 많이 까고 다니고 위험한 상황들도 종종 안녕하세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속내에 이제 60분 이내로 치킨이 오길 바라는 그런 속내가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그 배달 시간 신경 안 써요. 크게 신경 그래요? 안 써요. 그 비비큐가 본인은 눅눅해져가지고 기름 뚝뚝 떨어지면서 차갑게 식은 닭다리 신경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신경을 안 쓰시나요? 리뷰에다가 악플 안 남기시나요? 치킨 식으면 빠꾸 시키면 되죠. 아 빠꾸 시키면, 시키면 되나요? 이거 또 환불을 해야 돼요. 가능해요? 네. 업주가 물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물어내야 돼요 그거를. 네, 그래서 빠꾸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 위반을 다 안 하게 되면은 늦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뭐 알아서 하세요. 왜 저희한테 그걸 감정? 아니 이거 알아서 하면은
배달에 누가 해요 그러면은? 맹자가 이런 말을 했죠. 하지 마세요. 신념에 반하는 일은 하지 마라. 그런 놀리면 할 말이 없고요. 신념에 반하는 네. 배달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방장님 좀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저분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사실 장난이고 근데 네. 치킨이 아, 안타깝네. 근데 치킨이 차갑게 식어가지고 오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먹어요. 우리가 이해할 인사하자. 수 있는 네. 저는 고객 대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네. 고객들은 인정할 그냥 어느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이 있는데 어떤 선이냐면은 아 시끄러워요 하이엄님. 어 죄송해요. 아 얘기 안 할래요. 왜 또 핀더가 하셨죠? 그러니까 아, 저런 인천 나올림 입장은 저는 이 방에 저런 어중이 떠중이들 예 네. 저런 노숙자들이 방에 들어와 가지고 자리 차지하는 게 너무 싫어요. 저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 방에 맞아. 전혀 불필요한 그런 네. 영양분들을 좀 빼주자라는 네. 얘기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아. 이제 그거예요. 고객들이 용인할 수 있는 어떤 그 선은 뭐냐면은 햄버거 세트를 시키잖아요. 그럼 프렌치 네네. 후라이가 오잖아요. 네. 프렌치 후라이가 롯데리아에서 바로 시켜가지고 갓 튀긴 프렌치 후라이 먹으면 빳빳하게 서 있어요. 감자 튀김이. 네. 근데 빳빳하게 서 있지 않고 축 늘어져가지고 우리 방장님 예 야추 털마냐 예 네. 주렁주렁 이렇게 예 정말 그런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축축한 느낌의 그런 감자 튀김은 흐물흐물 흐물흐물한 그런 느낌이 어 있는다면은 거기다 또 식어버리면은 빠꾸 시켜야죠 예 아 일단 방 자체가 족 같은 소리 흘러가는 거 보니까 일단 할 말은 다 한 것 같고 저는 쿠팡하러 가겠습니다. 배달은 그만 닭다리 빼먹으세요, 비선비님. 저는 배달을 한 적이 없어요. 저분들의 고견을 들으러 왔는데 그저 닭강정 같은 거 시키면 개꿀이다 해가지고 나은이 거의 같은데 이해 좀 해주세요. 지금 배달 끊은 지 두 달 넘었거든요, 네. 인천 나왔는데 님도 배달 네. 끊으세요. 아니요, 저는 방금도 시켰어요. 제 친구도 140kg 넘었는데 오늘 내일 하거든요. 포기하셔가지고 140kg 오늘 내일 하겠죠. 근데 저는 117kg예요 지금. 어? 많이 빠지셨네요. 원래 그랬어요. 그냥 보기에 그랬을 아, 뿐이지 실제로 그랬어요. 보면 좀 달라요. 안 그렇죠? 그 사람 뭐 와서 그냥 장난치려고 한 얘기고 네. 고생들도 많으시고 노고도 많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비 오는 날이라든지 진짜 태양볕에서 열심히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좀 감사하죠 사실. 예전에는 참 감사해 했어요 배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은요? 존중도 하고. 네. 사실 저는 근데 님들을 미워하거나 그런 생각이 없어. 같은 라이더로서 안타깝게 네네. 생각을 할 뿐이지. 그리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건 네. 그냥 방송용이 아니라 아까는 방송용이었고 진짜 네네. 내 진심은 그런 거예요. 저는 저희 집 문 앞에 현관문 앞에 가다가도 생수 한 통씩 항상 한 박스씩 갖다 놔요. 드시라고 마시라고 예. 음료수까지는 못 해줘도 샘물까지는 그 저기 그런 그 정도의 그 생수들은 좀 이렇게 구비를 해놔요. 그러실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네를 또 혐오하는 수밖에 없죠. 아예 죄송하고요. 네. 농담으로 들으세요. 네 농담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훈훈하게 좀 저기 하고 좀 안전하게들 다니세요. 진짜 사고 나는 네, 거 보면 이제 얼척없더라고요. 진짜로. 신호 깔 때 항상 드리고 싶은 네. 말이 큰 차, 버스 앞으로 가가지고 예전에 선릉역 사건 보셨듯이 그런 거고 그래요 더우니까 자전거 헬멧 쓰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거 보호 기능 1도 없거든요 네, 다 알죠, 최소한 그래도. 오픈페이스라도 쓰고 다니세요 네 알겠죠 어, 방장님은 제일 위험한 신호 위반 하셨던 경험이 뭐가 있나요? 다 해봤죠. 왜 뭘 그걸 물어봐요. 인도주행하고 역주행하고 불법유턴하고 다 해봤겠죠. 아니 방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왜 그러세요. 다 해볼 수밖에 없죠. 그 일하면 누가 그걸 안 해요. 우리 좀 솔직히 칩시다. 저는 방장님한테 듣기 전까지는 그렇게 일반한 그런 에휴, 편견에서 좀 깨고 싶어요. 다 해봤을 거예요. 제가 아니 봤을 존중하시고 존경하신다며요. 상자수 갖다 놓으신다며요. 네, 말씀하세요. 방장님 저런 병신 새끼가 저렇게 방장님 물어본 게 좀 가짰네요 저는. 아니 방장님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해봤잖아 솔직히 우리 인명이니까. 전에 했는데 그럼 나은이 한 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 했잖아요. 나은이는 아, 혹시 라이더 타실 때 라이딩 하실 때 그 신호위반 같은 거 하나도 안 하시나요? 저요? 솔직하게 네.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겠죠. 솔직하게 방송이. 말씀해보세요 한번. 저는 밥 먹듯이 하죠.
어? 네. 아 그래요? 다 그래요 근데 특히 이렇게 그 고속 네. 솔직하시네 네. 특히 저는 이제 속도를 많이 쏘죠 네네 아무래도 똑같이 신호 위반하시면서 왜 저희만 바이크 기다려? CC 자체가 이제 네. 네 리터 오버리터급이니까 왜 똑같이 네네. 신호 위반하면서 왜 네. 님들만 혐오하냐고요? 그쵸 같은 범죄도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어요 저는 경범죄 소리죠? 수준이지만 네. 여러분들이 아... 했던 것들은 불법 유턴 안 해요 역주행 안 해요 거기다가 불법 등하류 안 해요 전부 다 그게 환검을 중범죄든 뭐든 전부 다 똑같은 환검을 범죄 아닌가요? 받고 환검을 받고 환경검사 예. 네. 그리고 불법 배기 튠 이거 안 해요 그거 하다가 구청 직원이랑 경찰들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합동 수사하잖아요 네.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우라에다가 딱 105cm 정도 딱 떨어뜨린 다음에 5000rpm을 갈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105dB 넘어간다? 쪽지로 계속 인천은 무면허였다는 소리가 있는데 범칙금이 나와요 그리고 쪽지로 네. 이제 개청자들이 쪽지 보내는 거 굳이 뭐 그거 가지고 입가에 미소 띄울 필요 없어요 나은님 혹시 무면허로 네. 운전하셨나요? 분이 너무 흥분하셨어요 지금. 아, 자 인천날 들어왔으니까 자, 얘들아 그 시켜놓은 매뉴얼대로 하자. 고아는 이 방에서 자부 역할 해주고 수하세요. 닉네임이 어쩌면 고아가 될 수 있죠? 고아인가 보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 닉네임이 왜 고아냐고 물었더니 그, 고아여서요 이지랄하고 있네. 정신 같은 새끼. 내가 말한 게 아닌데 억지를 하세요. 인천분이. 저는 정작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방에 쓰레기 분자들만 모이니까 진행이 안 된다 진행이 그 좋다고 언니 지보고 쓰레기라는데 아 인천마을님 이런 데서 방송 어떻게 하세요? 요즘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 아 1년 전만 해도 안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애들이 좀 지능이 떨어지는 건지 뭔지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컨텐츠 이제 폐지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사회에서 걸러지고 그 걸음망에서 또 똥찌꺼기가 또 걸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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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완전 순수 똥 결정체들만 모인 곳이 토크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닉네임? 닉네임을 고아라고 해놓고 네네. 자기 부양자마저 예, 피부양자마저 이렇게 접어있는 부정하는 예. 모친과 부친을 저런 부정하는 저런 인간은 왜 세상 살아가는지 모르겠고 아무리 장난이고 아무리 익명이라지만 닉네임으로 고아로 지은 이유가 뭐예요? 진짜로? 진짜 고아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대답도 할 수도 있어 답답하다 답답해 고아님 이방 내가 이때 나갔었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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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일 잘 맞췄어요 어 아이런방은 높은 확률로 병신들이 많아
그게 뭔데? 아,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목걸이를 끼고 있는 상황에서 옷을 입고 있는데 목걸이가 존나 불편해가지고 목걸이를 이렇게 뺄 만한 상황이 있을까요? 인천 나을님. 네? 오토바이,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아, 말 걸지 마세요. 이거 뭐야? 오토바이 그만 타시라고요. 그 쪽지오는 거 무시하세요 그냥. 아, 쪽지 이거. 제가 보낸 거 아니고 네,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 답변으로 DM이라 보내겠습니다 저기다가. 네네네. 아, 나 팔때림 먹었어, 씨발. 저거 대놈아이 씨발려나. 저거 그러니까 두 분 끌게요. 갯벌님이랑 라마 김마차 저 두 분 끌게요. 욕 듣고 싶지 않아서. 네. 어지럽네. 그 저랑 같은 닉네임 해놓고 제가 들어가는 방마다 이렇게 구성원들한테 하나하나 패드립 보내나봐요. 그럼 저한테 쪽지 보내보세요. 다시 제가 수진 전화했는데. 그 이형님 마이크 줄여주세요. 이형 소리 끊겨. 아, 대화하기도 싫어. 말 섞기도 싫어. 징그러워. 누가 방송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아, 저 인천나을인데요. 제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뭐 타인의 어떤 감정이나 행동을 제가 어떻게 억제하겠어요. 알아서 차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거포가 지금 중요한 게 목걸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 안 그래도 얘기 듣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목걸이를 네. 이제 보통 액세서리 용도로 차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밖에서 불편하다고 뺄 일이 있을까요? 근데 그 공간이 커요. 목걸이 빼면. 공간이 크다고요? 보이는 공간. 아, 보이는 공간. 네, 좀 허전하게 많이 비는데 목걸이를 뺄 일이 있을까요? 불편하면 목걸이 뺄 수 있죠. 그럼 난 이거를 분리시켜놔야겠네.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아, 저 방제 그대로 일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얘 때문에 좀 물어본 거예요. 아, 지금 목걸이가 좀 불편해요? 어, 아니요. 그 디자인하고 있는데 네네. 얘를 사람들이 뺄까 안 뺄까 생각 중이었다가. 아, 착용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네. 그쵸,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디자이너들이 또 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데. 어, 근데 사실 목걸이가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그냥 합쳐두는 게 맞겠죠? 임상 실험으로 일단 몇 분에게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방장님,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요. 네, 웃은 거예요. 그래요? 하면서. 아 그래요? 임상 실험을 뭐 주위 분들한테 한번 해보시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방장님 같이 이렇게 목이 레슬링 선수 마냥 두꺼우신 분들은 네. 예, 네. 불편한지 편한지 잘 모르시겠죠. 아, 그죠. 네네네. 그런가 봐요. 저 어깨가 좀 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승모근이 많이 발달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좀 상당히. 네. 예. 네. 아, 근데 코트는 머리가 이쁘시네. 소리 끌게요. 모르는 게 산책님. 듣고 싶지 않고 말 섞고 싶지가 않아서. 예. 저는 인천나을이지 코트가 아닙니다. 왜 저를 이 코트라고 부르세요? 아, 근데 제가 좀 너무 심한 아,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냥 당신들이랑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왜 토크온을 들어오셨어요? 님이랑 대화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제가 대화하고 싶은 상대가 아니니까요. 제 권리 아닌가요? 김조카님? 아니,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면서 토크온을 왜 들어오시는 거예요? 황장님은 내가 켜놨잖아요. 왕장님이라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요, 저분이 굳이 이성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음흉해요, 이 방에 있는 남자분들. 아, 그래요?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제 욕하겠죠. 괜찮아요. 예, 도태 소추 한남 새끼들이 원래 그렇죠. 어휴. 일단은 뭐 목걸이 디자인 하신다 그러셨는데. 네. 뭐. 아, 목걸이 그, 디자인은 아니고 정확히는. 그냥 패션 뭐 전체... 쪽에 뭐 종사하시나요? 네? 어떤 거요? 패션 쪽에 종사하시나요?
그냥 모델링 하는 사람인데 여쭤봤어. 주얼리 디자이너일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아니 게임이요.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 내 게임이요? 응. 아 지금 게임을 하고 계신다고요? 아니 게임 모델링 캐릭터. 아 게임 모델링 캐릭터요? 근데 뭐 현실이건 그게 메타버스건 일단은 토크온에서 이렇게 떳떳한 직업 가지고 계신 분을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예. 아 그래요?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들이 토크온의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은 확실히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게 여러분이 직업... 누구예요? 아 저 지금 방송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한 3,400명 좀 보고 있는데 예.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마주하지만 이렇게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좀 있어요. 보세요. 네? 뭔가 물어보는 게 있으면 즉각 대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토크온 하는 유저 특 직업 물어보면은 바로 패드립 날 나오잖아요. 직업 물어보면은 네? 정적 그러고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이 방에서 마이크 누구누구 켜져 있어요? 아, 저 말고 다른 분이 방장님한테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 뒷담을 깠나 보네요. 뒷담은 예. 아니고 자기들 마이크 꺼져 있다고. 아, 예. 저는 저분들이랑 별로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서요. 왜요? 제 권리 아닌가요? 그렇긴 왜냐면, 한데. 아, 그러니까 솔직히 소통에 좀 그게 있겠지만 제가 이 불편함을 굳이 감수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방장님. 네. 네. 아, 지금 뭐랄까 좀 방송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특이한 어떤 개체를 발견하면은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그런 게 굉장히 좀 지치기도 하고 질려서 소리를 좀 꺼버리는데 저분들이 예의 있게 나온다면은 전 다시 킬 의향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힘들걸요. 얼굴도 안 보이지, 익명이지.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책임 안 져도 되는 그런 순간들이라서 네, 저게 사람들 많이 억울해하시는데 본성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뭐 한 분 한 분 예, 켜볼게요. 이게 제가 좀 뭐 오해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응이 형님부터 한번 켜볼게요. 이응이 형님. 네? 마이크가 여전히 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끌게요. 네, 탈락이고요. 갯벌님 한번 켜볼게요. 갯벌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분은 괜찮네요. 근데 갯벌님 어쩌다가 저한테 마이크를 네. 음소거 당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르니까 그게 문제예요. 네. 다시 끌게요. 씨발 새끼야. 다음 김마차님. 네, 아니 왜? 아 예, 반갑습니다. 김마차님은 굉장히 억울하셨을 것 같아. 왜냐면 저는 되게 억울했어요. 예, 말하면서 예 반갑습니다 했던 게 그 그 네. 어떤 숨에서 그 한 문자 한 글자에서 느꼈어요. 님의 그 억울함이. 아, 그래? 너무 얼척 없었고 어이가 없었나 같은 저들이랑 같은 취급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죠? 네 갑자기 네. 이렇게 뽕뽕에 빠져버리시면 해줘. 네 아, 미안합니다. 제가 뭐 특별한 존재는 아닙니다만 이제 저는 제 권리를 행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많이 성나가셨을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김조카님. 네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더러워요. 더럽고 저 인신공격하기 싫어하는데 더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김조카님. 예. 아. 쉽게. 뭔가 어쩌다... 좀 다 잘하지 못한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아이고. 예. 좀 또 다른 분 모르는 개 산책님. 네네 안녕하세요. 저분이 마이크 켰을 때 이렇게 그 화이트 노이즈가 살짝 들리거든요? 네. 저게 싫어요, 저는. 네. 아, 그렇구나. 네네네. 아니, 근데 그 게임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한 3년에서 4년 됐네요. 좀 만족스러우시고요? 취미로 돈 버는 거라서. 오, 취미로. 멋있다. 굉장히 당찬 MZ세대 같아요. 그죠. 젊으니까요. 젊으니까. 하, 멋있다. 이런 젊음을 참 이런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좀 녹여내야 될 텐데 예, 우리 청년들이 좀 병신들이 많아서. 근데 어쩌다 방송하시는 분이 제 방을 오셨을까요?
저 방제도 막 어그로 끌릴 만한 방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예, 네. 그냥 흘러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것도 인연 아니겠어요. 제가 근데 사실 여러분들 마이크를 킨다 그래도 방정님이랑 저 위주로 대화가 흘러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저는 아무래도 이 토크하는 능력이 직업인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예. 아, 다 켰네요. 네, 다 켰어요, 다 켰어요. 네. 일단은 목소리가 씹게이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게이 같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몰입이 안 되는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토크는 서로 이렇게 목소리로만 이제 서로 인지할 수 있는데 목소리를 좀 내려야 될까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냥 네네. 수화하시면 안 될까요? 저만의 목소리인데. 아, 님만의 목소리예요? 네네. 네, 그러세요. 네. 여 역사대로 흘러가 뭐 이 요거? 안녕하세요. 아니, 역사대로 흘러가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정성이 뭐야 그 다른 나라 유니세프라고 하나요? 아, 그 장면 아내랑 같이. 아, 더킹이라는 영화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영화에 나온 게 아니라 정우성 유니세프 그 엠버서드 아,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정우성 씨. 예. 네. 영화 얘기 아니었구나. 네, 더킹하고 그 정우성이. 유니세프 뭐 이런 거에서 다른 나라 막 이렇게 뭐야 봉사하고 그런 거 기사를 봤는데 거기 댓글에도 막 이런 식으로 달려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도 힘든데 왜 저 나라 가서 막 도와주고 그렇게 하냐. 핀트를 잘 못 잡고 계시네요. 그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정우성 씨가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을 들어오고자 했었죠? 혹시 그거 아세요? 범죄의 난민이었죠. 아, 범죄자. 맞아요. 정우성이 욕한 게 아닌데. 난민을 들이자고 얘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게 이중적이거든요. 난민이 들어오고 나면은 그 난민들이 사는 곳이 일반 시민들이랑 같이 엮여 있는 곳일 텐데 그게 싫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사는 곳이 어디죠? 굉장히 좋은 건물에 살고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남권 때 난민들은 그런 곳에 살 수 없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난민들은 해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시설이 좀 낙후된 곳이라든지 이런 또 지방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건데 정우성 씨가 살고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예 모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하여튼,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얘기를 한 이유가 한국인들 이 약간 특징이 아까 얘기 꺼낼 때 막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한 명이 돌을 던지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한두 명이 던지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던지니까 나도 이거 던져야겠다 막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서 그렇죠. 군중심리라고도 하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잘나가는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꼬꾸라지는 거 보면은 꼴 좋네 하면서 자신의 촬영한 거 어느 정도 가까워진 것에 대한 어떤 만족스러운 웃음들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미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에요. 아 근데 다른 나라도 이게 있나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도 유명인들은 언제나 괴롭힘을 당하고요. 예, 화려한 어떤 그런 그 뒷모습에는 예, 그늘지기 마련입니다. 그림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다른 우리나라가 좀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좀 약간 예, 좀 좁으셔서 사견이 좀 좁으신 것 같아요. 약간 좀 시야가 좁으신 것 같은데 제가 외국도 많이 살다 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많이 느꼈거든요. 일본이 됐건 미국이 됐건 그 어떤 나라도 물론 미국은 이제 서구권에서는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약간 좀 더 개방적인 부분들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잘못을 졌을 때 그것을 똑같은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스타한테 대입해 봤을 때 미국에선 그것이 별것이 아닌 걸로 치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그런 구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다시 재개하기 이제 좀 쉬운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거기서도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인종차별적인 부분이라든지 거기서 나름대로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뭐 좀 너무나도 이렇게 좀 엄격하다 이렇게 보기만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냥 다른 나라가 비슷하다 그런 것. 그렇죠. 어느 나라나 다 그런 건 있어요. 유명인들의 그 뒤따르는. 나 근데 한국 정책을 확실히 본 거야. 그 노재팬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봤는데 그때 일본 제품 쓰거나 그러면 그 사람도 같이 욕하고 그랬거든요. 그거 다 따라서 하는 것도 되게 놀랐고. 근데 그런 혐오적인 부분들만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풀어놓으면은 사실 살기 좋은 나라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쵸?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치안, 뭐 솔직히 치안을 얘기하면은. 그렇죠.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있던 치안. 그리고 사람들 개개인의 양심인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서구권 문화랑 다르게 이렇게 개인주의적 성향보다는 서로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정의라는 것이 꼭 이제 어떤 기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남의 물건에 손 안 대고 예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솔직히 정의라는 것도 옛날에 그랬지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좀 그런 부분은 있죠. 나라가 점점 이렇게 예. 예전이랑 달라져 가는데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변질돼 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너무 이제 개인주의적 그런 성향으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혐오 시대로 접어든 거 아닌가. 그렇죠. 혐오 굉장히 많이 하죠. 아무래도 좀 예. 그러니까 남녀 갈라치기, 세대 간의 갈라치기, 지역 간의 갈라치기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진짜 좁은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또 궁금한 게 네.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남녀 갈등 이런 게 많이 심해요? 엄청 심하죠. 외국은 지금 PC주의 때문에 엄청 크게 곤욕을 겪고 있어요. 저는 인종 이런 문제만 봐서 남녀 이런 걸 잘 접하지 못했거든요. 남녀 엄격히 구분된 이슬람 쪽 나라는 혹시 심할까요? 남녀 갈등이? 근데 우리나라만큼 뭐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갈등 속에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은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같은 경우도 성별에 대한 어떤 그런 예,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안 그래도 좁은 나라인데 인구수는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우리나라는 참 되게 조그만 나라인데 예, 이 안에서 이렇게 서로 갈라치기 하는 거 보면은 그쵸 예. 멸망 마렵죠. 예. 인천 나을님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럽고 병신 같은 쓰레기들만 사는 나라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 한국에서도 지역마다 좀 더 나쁘고 좋고 이런 게 있나?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 더럽고 쓰레기 같은 나라. 예, 병신 같은 나라예요. 나라 힘도 없고 뭔가 나라를 제대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간에 그냥 그저 자기 이성만 챙기는 정치인들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 환멸나죠. 병신 같은 새끼들. 저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모으고 있는데 솔직히 소원이 만약에 복권 당첨되면 진짜 바로 그냥 한국 뜰 것 같아요. 아니 반대로 돈 많으면 전 한국에 있을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여기 말고 애매하게 쥐고 있는 그런 로또 1등 정도로는 우리나라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없습니다. 에이 근데 로또 1등이면 한국에서 떵떵거리죠. 똥똥까지 안 봐고 뭐 편하게 살겠죠. 서울 강남권에 있는 그런 저 썩다리 아파트 그게 20평 내지 30평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15억에서 25억 정도 사이가 돼요. 30억은 그냥 거뜬히 넘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고요. 굉장히 기형적인 그런 구조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20, 30억 가지고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현금이 10억 넘게 있으면 그냥 원룸 살아도 행복할 것 같은데요. 집을 왜 사지? 나한테
그 누릴 수 있는 게 많은데. 아, 욕심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네. 잘 먹고 잘 살면서 큰 걱정 없이 살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100억이고요. 네. 두 번째는 유명하지 않아야 돼요. 네. 유명하지 않으면서 건. 돈이 많은 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아, 유명하지 않은 건 뭐 욕먹고 그럴 그러니까 수 있어요. 유명하지 않은데도 100억을 모았다는 게 능력이 훨씬 좋은 거야. 유명한 유명하지 사람보다. 않은 사람이 100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우리나라에 살기 좋은 조건입니다. 그 능력이 존나 좋다는 건데. 근데 유명하지 않은 건 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감시당하잖아요. 일단 열등감이죠. 주위 사람들이 뭐 잘 됐다 하면은 사실 배합하는 사람들이 거의 거진 많고 표적이 되잖아요. 이제 유명하고 내 얼굴이 많이 알려지고 뭔가 어떤 그런 유명세를 조금이라도 타게 된다면은 거기에 이제 뒤따르는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하나 추가하자면 백수 돈 많으면은 돈 많고 일 안 하기 아, 그리고 저 한국이 역 같은 게 다른 나라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네 그거부터가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누가 만들 봐야 될까요? 저분 약간 입법 체계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잘 몰라요. 저는 한국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래요. 더울 때 존나 덥고 추울 때 존나 추운 게 아, 계절도 말하고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 계절은 좀 애반가? 계절은 네, 환경 문제죠. 아무래도 지구를 쓰는 인간들이 저는 사실 대한민국을 떠난다고 해서 그게 행복해질 거다 이런 생각은 하진 않아요. 왜냐 대한민국에서 불행한데 안에서 새는 바깥이 밖에서도 안 새울 수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일단 적응 못하고 이렇게 잘 불행하다고 자신이 느끼는데 외국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가 단순하게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인천이 그러면 저 제 생각에 김정은을 태어나면 완벽하지 않을까요? 그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체계는 기형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김정은으로 태어나면은 뭐 행복하지 않을까 독재자로 산다는 것이. 네. 이 세상에서 제일 자율도가 높은 사람. 제일 하고 싶은 거 많이 다 하는 사람. 아니 근데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동경에 대한 부러움은 환상일 뿐이에요. 직접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제 지금 목표가 돈을 모아서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 중에도 있어요. 그런 친구가. 근데 물어보면은 한국이 그립대요. 근데 난 이해가 안 돼. 아, 그립다고 하는구나. 당연히 그립죠. 아니 근데 거기 가면은 그니까 그 친구가 말한 게 뭐 일단은 첫 번째로 음식 같은 거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음식이 안 맞는다 아무리 먹어도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막 다 잘 돼 있잖아요 요새 근데 님들은 백수인가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아 저는 진짜 솔직히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하고 계신데요? 저는 친구가 의류 사업하는데 거기 그 운반해주고 이런 일 도와주고 있어요 따까리네요 다른 분은요? 뭐라고요? 다른 분이요. 저 배달합니다. 쿠키님. 쿠키님은 대화 얘기 안 하고 있었잖아요. 다른 분은요? 아까 얘기하시던 분. 일단 저 백수요. 아, 투견님. 네. 근데 원래 백수들이 이런 거대 담론을 좋아해요. 님은 무슨 일 하는데? 진짜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올해 종합소득세는 안 오를지, 기름값이 오르는 건 아닌지. 그저 불평불만만 늘어놓잖아요. 방구석에서. 뭔가 일해도 안 하고. 일하면 또 일하는 걸로 불만이에요. 아 내가 일하는데 존나 안 좋아. 이런 현실 속 피부에 와닿는 것들을 걱정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으니까 뭔가 거대한 어떤 것이 벌어지길 바라면서 망상을 하는 거죠. 방구석에서 한국을 벗어나면 내가 행복할 것인가. 그러면 한국을 벗어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필요한 조건도 갖추지 못하는 개병신 돌대가리 새끼가 그저 한국어 딱 원툴인 새끼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거대 담론 좀비 세상이 벌어진다라든지 그런데 아니면은 저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처망해가지고 내가 망했으니 남들도 똑같이 망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의거해서 예, 모든 세상이 리셋돼버렸으면 좋겠다 남들은 이게... 다 모으고 열심히 살려고 바둥바둥 아둥바둥 살아가지고 재산도 모아놓고 나름대로 다 자기 거 모아놓고 있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자는 거거든요 빨갱이 같은 마인드예요 예. 빨갱이세요? 진도가 거기까지 나갔어요? 언제 거기까지 했죠? 네. 전화가 가끔... 김정은까지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빨갱이 새끼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했어요 빨갱이 새끼
노력도 안 하면서 씨발 뭐 이렇게 불만들이 아우. 많은지. 근데 이게 토크온 역사상 가장 정상적인 주제예요. 이게 이 정도면은 거의 교양과 지성이죠. 근데 마인드가 너무 도둑놈 마인드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인가요?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저도. 근데 어. 뭐가 잘못했다 그랬습니까? 어우 저도 뭐 잘 사는 사람들 돈 뺏어오자는 게 아니죠. 좀 어, 도와주면 좋겠다. 아니 저보고 따까리를 하셨잖아요. 아 따까리요? 네. 네 따까리를 하고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잘났어요? 잘났어요. 정신병자인가? 네, 저 정신병자예요. 인천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빨리 마녀 좀 하세요, 인천님. 남을 너무 깎아내리지 마세요. 본인이 어떤 싫어요. 모르겠는데. 싫어요. 저 이미지 바꿔보실 생각 없으세요? 싫어요. 아 나을님. 아, 나갈게요. 수고하세요. 싫어. 밥 먹읍시다. 예.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 없어요. 한국인도 아닌데 그렇다고 그 나라 시민권 딴다 그래도 시민권자로서 여기에 속하지도 저기에 속하지도 못하는 그런 외로움은 또 그 나름대로의 불편함을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에서 탈출하면 잘 살 것이다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